규격과 근력이 약한 유아에게는 어떤 놀이가 좋을까요? 유아들은 아무래도 이 근골격계가 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놀이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놀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풍선, 끈, 막대와 라켓을 준비합니다. 풍선을 치는 놀이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풍선을 치게 되면 풍선이 다른 데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대에 줄을 매달고 거기에 풍선을 매달은 다음에 아이들이 체를 쳐서 풍선을 여기저기 날아다니게 하는 놀이죠. 라켓으로 풍선을 공처럼 치는 놀이인데요. 라켓을 휘두르다가 풍선이 터질 수 있으니 작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풍선과 막대는 끈으로 묶어서 연결합니다. 끈의 길이는 40에서 50cm가 적당하지만 이보다 더 짧거나 길게 만들어도 괜찮고요. 이 막대기가 없을 때에는 우리 튀김 젓가락 있잖아요. 네. 아주 길죠? 그런 거를 묶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켓은 아이 장난감 중에 라켓이 있으면 그걸로 쳐도 좋은데 이게 좀 어렵다 싶을 때에는 철사를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못 쓰시는 어떤 스타킹 같은 거를 덮어가지고 만드시면 옛날에 이렇게 해서 많이 쳤거든요.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아이가 라켓으로 치기 쉽게 시선보다 조금 위에 풍선을 둡니다. 놀이에 익숙해지면 막대를 움직이거나 풍선을 두 개로 늘려 난이도를 조절하세요. 지금 양쪽 팔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양쪽을 팔을 쓰게 되면 양쪽에 있는 우리 그 상완 이두근하고 삼두근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리고 어깨 근육도 튼튼해져서 우리 상체에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많이 발달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으로 전신 운동을 해볼까요? 이 인형은 특징이 뭐냐면 딱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딱딱한 것보다는 말랑거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앉아서 시범을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인형을 들고 있으면 인형을 자기 뒤에 숨기는 거예요. 자, 자기 뒤에 숨긴 다음에 한쪽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계시고요. 한쪽은 아이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아이끼리 있게 되면 승부욕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준비 시작하게 되면 서로의 몸에 손대지 않고 상대방이 인형을 뺏어오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거는 아빠나 엄마가 그 상황에 맞게끔 재밌게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럼 유나 한번 해봐요. 자, 유나 자, 엄마하고 인형을 뒤에 숨기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인형을 지켜라! 빨리. 자, 유나 화이팅! 그렇지. 유나! 1대 0! 이겼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신 있어요? 인형을 지켜라! 잡았다! 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반드시 매트를 깔고 모서리는 완충용품으로 감싸고요. 그리고 아이가 놀이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